도우마 참모 서팀장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우리 팀장님들. 네네. 자, 우리 무예지 10%가 끝났잖아요. 맞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무예지 50%에 대해서 어린이 보험 어디가 가성비 대비 그리고 보장이 좋은지 좀 추천 좀 해달라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맞아요. 그래서 저 우리 보험왕 팀이 남성, 여성, 특히 남성에서 보험료나 보장이 좀 틀리잖아요. 그렇죠. 네. 좀 구체적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채널 고정! 자, 먼저 남성분 먼저. 네. 자, 우리 서팀장님 그러면은 3위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네. 가장 보험료가 저렴하고 또 어디 회사가 좀 인기가 있는지 네네. 3위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제가 20대 중반 기준으로 한번 뽑아봤는데 3위는 N사가 차지했습니다. N사요? 네네. 네, N사면 다들 아실 거예요. 맞습니다. 정말 불티나게 그쵸, 10%가 여성분들은 N사가 좀 저렴했는데 네네. 남성분들은 3위가 N사가 네네. 차지했고요. 네네. 2위는 K사. K사? K사. K사가 저렴한 이유가 네네. 연계가 없어요. 연계 조건이요? 연계가 조건이 그렇죠. 없고 최소 네네.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하고 그렇죠. 또 대장전망 내하면 일반화해서 유일하게 그쵸, 정말 유일하게. 최고죠. 네네. 보장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네네. 남성분들은 K사도 네네. 되게 저렴했습니다. 그리고 또 심장질환 쪽에 생각죠. 아무래도 이 염증계 질환이 보장이 맞아요. 되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네네.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K사가 지금 보장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어요. 아, 그래서 K사도 좋은 선택지가 되실 것 같고요. 1위는 부동 1위 여전히 남성은 D사. D사요? 네. D사 몇 군데가 있는데 힌트 좀 주시죠. 힌트? 예. 저 그린? 뭐가 좋네요? 그린색? 아, 그린색이요? 그린색. 아, 그 혹시 수술비가 좋은 회사? 아, D사. 예. 헤이지급 수술비로 너무나도 불티나게 맞습니다. 살렸던 D사인데 지금 남성은 계속해서 D사가 진단비, 뭐 수술비 할 거 없이 종합적으로 구성해도 저렴해요. 아, 그래요? 네. 네네. 그래서 D사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보험 2대 질병도 15% 할인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2대 질병이. 2대 질병. 그리고 이번 달에 이제 K사에서 염증계 질환과 플러스 알파로 심장 판막. 판막계가 같이 보장이 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보험료나 보장면에서 매우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참모님. 이번에 참모님의 순서인데요. 네. 자, 그러면은 남성 마음이 좀 아쉽잖아요. 그렇죠. 여성분들. 여성, 여성분들 3위, 2위, 1위 좀 속 시원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네. 일단 보험료로 놓고 봤을 때는 네네. 3위는 이제 D사예요. D사요? 네, D사. D사면 아까 1위? 남성 1위였던? 손을 말해봐. 그렇죠. 아, 그렇죠. 네네. 네네. 그게 되고 2위는 이제 똑같이 이제 K사가 K사. 돼요. K사요? 네네. 네. 네. K사. K사 네. 그냥 중탄은 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네. 네. 남자, 여자나 이제 네네. 똑같이. 네네. 맞아요. 네. K사가 좀 아무래도 요즘에 좀 많이 좀 올라왔더라고요. 맞아요. 다시 이제 인지도나 보험료에서 좀 보장이 좀 많이 맞아요. 좋아졌더라고요. 네. 수수비도 또 매회되고 그런 부분들이 네네.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1위는 연구라도 이제 N사. 네. N사? 네. 설마 N사? N사. 아, 나 대박 네. N사? 네. N사면은 좀 힌트 더 주시죠. N사? 또 H 뭐 있나요? NH? 네네. 아, 남성분들은 네. 1위죠. 네. 보험료가 저렴한 진단비 위쪽이 조금 더 이제 그쵸, 남성분보다 네. 많이 저렴하기 때문에 네. 예. 여성분들 뭐 진단비 쪽이라 네. 그렇다면 N사. 네. 수술비는 또 종수술비는 N사 이제 한도가 크다고 하지만 그쵸, 네. 맞습니다. 보장 이제 큰 금액이나 그런 거 하면은 뭐 D사 믹스해도 여성분들은 그쵸. 좀 맞아요. 섞어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네. 네. 아무래도 2대 질병이 요즘에 뭐 부정맥 심부전 뭐 염증이나 판막기는 보장이 안 돼요. 그죠? 근데 보험회사가 완벽할 수 없잖아. 그렇죠. 일단 가성비 그 질병 보장에 1억 플러스 1억 그쵸. 2억까지 되고 또 유사함도 많이 들어가고 내외관도 들어가니까 보험료 아무래도 요즘에 코로나 시대에 자영업자분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쵸. 그런데 아무래도 보험료 가성비면에서는 N사가 정말 따봉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그 선생님 여기 외에도 요즘에 아무래도 어린이 보험 하면은 엣지 해상 있잖아요. 아, 엣지 해상. 네, 그리고 또 뭐 여기잖아요. 예, 호랑이. 예, 그 두 군데가 있는데 여기는 왜 순위권 안에가 안 들었나요? 아, 그러니까 H가 우선 호랑나비 H 같은 경우는 저렴해요. 예. 여성 남성 상관없이 사실 저렴하고요. 그렇죠. 또 기본형으로 바뀌면서 네네. 거의 독보적으로 자리를 차지한 회사인 것 같아요. 네네. 네. 근데 이제 순위에서 제외가 된 거는 네. 선호도가 그렇죠. 고객분들이 선호하실 때 선호도가 이 세 개 회사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맞습니다. 순위에서 좀 뺐는데 H상까지 H사까지 낀다고 하면 네네. 1위는 무조건 차지를 합니다. 예, 보험료 저렴하고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의 H사. 네네. 예, 그렇죠. 이 H사는 어린이보험 정말 그렇죠. 태아보험 특히 태아보험 시장이 워낙 강세죠. 완전 뭐 거의 보험 압도적이죠. 그렇죠. 근데
확실히 비싸요. 아, 그죠, 네. 비싸죠. 근데 맞아요. 비싼 만큼 네네. 그 내혈관 허혈성, 그 특히 허혈성 진단비 네네. 보장 범위가 네네. 사실 가상 좋아요. 아, 네. 그렇죠. 네네. 다 만족시킬 수 없잖아요. 다 만족시킬 수 없는데 그렇죠. 그렇죠. 가장 큰 부정맥까지 보장을 해주는 게 유일하게 H4기 때문에 네네. 이 허혈성 쪽으로 조금 더 넓은 범위를 원하시면 당연히 네네. H4 가정력 그렇죠. 있으시면 추천을 드리지만 네네. 종합적으로 구성했을 때는 확실하게 네네. 보험료는 좀 높다. 맞습니다. 네. 어린이 보험기준 우리가 남성이나 여성 순위에 대해서 설명이 되는데 네. 이게 단순하게 보험료 저렴하고 가성비에 대해서 순위를 그렇죠, 말씀드린 그렇죠. 건 아니에요. 네네. 그거 플러스 알파로 네. 뭐 인지도나 그렇죠. 아니면 보험 청구 네. 아까 서팀장님께서 얘기한 대로 H화제 네. 보험료 정말 저렴하죠. 네. 하지만 좀 이렇게 이거는 호불호가 있는 것 같아요. 호불호가 확실히 있죠. 그죠? 네. 보험료 저렴하면 가입을 하는데 맞아요. 또 보험 청구나 이런 브랜드 면에서 그렇죠. 아직까지는 네. 많이 좀 뭐 비약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좀 H화제는 잘 가입을 안 하고 네. 예. 특히 H에 대한 건 또 어떻게 생각하시죠? 아무래도 네. 태아보험 쪽으로 많이들 가입을 하는데 맞아요. 아무래도 어린이 보험으로 할 때는 3세, 4세에는 거의 다 또 다른 보험 그렇죠. 같아더라고요. 그러니까 종류가 좀 다양하잖아요. 뭐 어린이 보험도 있고 그냥 뭐 태아보험 당연히 어린이 보험이지만 뭐 성인 보험 있고 네네. 유병자 보험 있고 근데 각 상품마다 장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말씀드린 네. 거는 성인 네. 어린이 네. 보험이기 때문에 네네. 여기서는 H 예상이 조금 네 조금 더 떨어지지 네네. 않을까. 네, 네. 그렇게 하고 인수할 때 네네. 병력이 이제 깎아하신 분도 인수도 있지만 중요하네요. 여러 가지 이제 병력 때문에 네네. 보험사들을 좀 꺼려하는 그런 그쵸. 분도 네. 계신데 네네. H 화재의 경우에는 이게 좀 까다로워요. 많이 까다로워. 아, 까다로워. 네, 네, 네. 많이 까다로워. 여기. 네, 네. 네. 젊하지만 좀 까다로운 부분인데 네네. 같은 H 이제 해상 예, 예. 아. 거기는 이제 최고죠. 네, 좀 인수나 예, 그렇죠. 인수가 정말 제일 잘 되는 예, 맞는 네. 그런 부분이 있어요. 대신 네. 이제 보험료가 그렇죠. 생각보다 좀 만만치 않다. 네. 그렇죠. 네. 네, 이 부분도 저희가 정말 객관적으로 그쵸, 객관적으로. 일단은 뭐 근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린 거고 정말 뚜렷하게 저희가 이 회사를 밀기 위해서 네. 뭐 본인의 개인적인 소견은 요만큼도 없다는 거 충분하게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네네. 우리가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인지도나 상담하면서 아 이런 돌 좀 많이 그쵸, 가입을 네. 하고 보험료 대비 좀 알맞다. 그쵸. 솔직히 이거는 뭐 정답이 없어요. 보험료는 뭐 15 한 장 어디가 저렴하고 네. 보험 청구는 어디가 저렴하고 또 뭐 내열과 허혈성 어디가 보장 범위가 풍족하고 이러면은 네. 사람 진짜 미쳐요. 맞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일단 객관적으로 고루고루 뭐 선택을 하시려면 3위, 네. 2위, 1위로 저희가 한번 맞아요.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네네. 자 마지막으로 뭐 서팀장님 한 말씀씩 해주시죠. 네. 제가 직접 설계를 제가 3월 달에 보험을 가입을 했었어요. 무해지 10% 때. 아 네네. 지금 제가 넣은 회사 네네. 담보 그대로 지금 설계를 해보니까 한 보험 차이가 한 5% 2%밖에 안 나더라고요. 안 나는 회사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많이 나봤자 뭐 한 10% 네네. 안팎인 것 같아서 네네.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 뭐 너무 무해 10%에 가입 못하셨다고 아쉬워할 네, 그렇죠. 필요 없으신 것 같아요. 네네. 지금도 충분히 잘 알아보시면 네네. 저렴하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네네. 자 우리 참모님도 한 말씀 네네. 깔끔하게 뭐 타사의 경우에는 큰 이제 뭐 퍼센트 차이가 네네. 있는데 앞전에 있는 게 저렴하긴 했죠. 근데 N사의 네. 경우에는 좀 차이가 있긴 있었더라고요. 아, 네. 네. 그 차이는 좀 있었습니다. 그쵸, 네. 그래도 지금 나오는 상품들도 새로운 특약들로 이제 많이 좋은 상품이 많이 나왔습니다. 추가가 됐고 네. 장단점이 있다 보니까 아, 네. 장단점 다 있는 거니까요. 네네. 오에타에서 이제 혹시라도 놓치셨다면은 네네. 새로 이제 문의 주시면은 네네. 또 좋은 쪽으로 이제 상담을 드린 맞습니다. 네네. 이미 버스가 지나갔으니까 과거는 있고요. 그쵸. 현재 미래만 네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제가 봤을 때 무해지 50%도 언젠가는 한번 버스가 정말 막차가 그쵸. 타지 않을까 네네. 그런 생각이 좀 네네. 생각을 해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가입할 때가 적절 시기는 네. 지금이다. 지금이다. 이렇게 네. 설명을 드리면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